네, 이렇게 오늘 또 바로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간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 드리면서 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중국 증시와 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AB 모두 좀 상승부를 켜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런 이외에도 홍콩의 항셍 지수도 역시 0.8%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중국 증시에 최근에 연동되는 흐름이 많으니까 좀 체크를 계속 해드리면서 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갈증 느껴 하시는 종목들을 개장하고 1시간 뒤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릴레이로 쏟아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초대했는데, 자,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분 아시겠죠? 차용주 소장님은 잘 아시겠죠? 어제도 출연하셨고, 한번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김덕호 FA는 어제 이슈만 얘기를 했다가, 이 스피드 종목 10은 처음이실 텐데, 간단하게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희가 10가지 종목, 차용주 소장님 5개, 김덕호 FA 5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10개 종목을 핑퐁 릴레이로 한 종목씩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한 시간이 근데 있습니다. 한 종목당, 90초 정도, 한 1분 30초 정도의 시간만 드릴 테니까 이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이야기만 시청자분들이 귀가 번뜩 뜨일 그런 이야기를 종목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자분들이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뭐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실 거예요.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 중에 더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종목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걸로 승패 아닌 승패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종목이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더끌수 있을지 마지막에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현재 지금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건설주 중에서 네. GS 건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예. 건설이요? 자, 시작해 보시죠.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하는데, 그러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결정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재개발에 대한 사업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우건설의 브랜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하지만 자이라는 브랜드는 브랜드 선호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분들께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동일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이 같은 경우 GS건설이 선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아쉬운 것은 오늘 일단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위치상 직전 고점의 차트 돌파 모양에 도달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같은 모양인데요. 현재 지금 모양새를 보게 된다면 직전 고점에서 받는 조정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재료들은 건설주들 다양하게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특별히 없다. 단지 브랜드 선호 1위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고, 차트상으로 그럼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고점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제 일단은 서울시장의 새로운 서울시장 당선인에 대해서 사신 분들이 네. 오늘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죠? 그분들은 더욱더 상승 추세를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단순하게 그림으로 보실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까지 감안해서 보시게 된다면,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들고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이 조정을 받을 때 3,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2, 보셔야 되지 않을까 1.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차영윤 소장님, 뒤로 갈수록 더 모터가 달려서 동력이 올라갔는데, 이제 끝나서 좀 아쉽지만, 첫 번째 종목, GS건설이었습니다. 김덕화 FA님,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감이 오셨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차용규 소장님의 분석 어땠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고 싶은데 시간이 확실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뻔한 대답을 해주셨지만. 자, 다음 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덕호 FA님이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종목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종목일지 알려주시죠. 네, ISC입니다. 네. ISC요?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가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프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SOC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R&D 부분들까지도, 즉 법인세 인상에 대한 그 부담들을 다시 환원을 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산업에 대해서 보호를 좀 더 가속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ISC를 굳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후공정, 이제 소켓 테스트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이 예상 외로 조금 부진했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일부 후퇴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C 같은 후공정 업체들이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하기 좋은 기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선은 ISC와 조금 대조를 했을 때 소켓 부분을 취급했던 업체가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노공업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ISC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올해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조금 더 가속해서 비중을 올리겠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제 그간의 어떻게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반도체 중 특히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 소요 부분들이 좀 더 확장 국면에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린다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기존에 잃어왔던, 상대적으로 리노공업에게 빼앗겼던 파이들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0초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끝내셨네요. 자, 김덕호 FA의 첫 번째 종목 ISC였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거 확인을 해봤고 바로 릴레이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 오늘 소폭 조정세를 좀 받고 있습니다만 대형주들이 뭐 약간의 마이너스 정도는 뭐 조정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잇따른 수주 소식들이 지금 현재 낭보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다섯 척의 신규 수주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뭐 조선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뭐 스웨즈 운하발 좀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스웨즈 운하가 뚫렸으니까 조선주는 소위 한물 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지금 현재 배가 부족한 현상은 원래 스웨즈 운하 같은 경우 돌발 변수였습니다만 뉴욕항이라든지 LA항에 지금 배가 한 일주일 정도 대기를 한답니다. 하역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대폭 감소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동량은 늘어났고 항만 노동자들은 감소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선박 수요가 연말에 늘어나는 게 이제 사실인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연중에는 별로 선박 수주가 없었죠. 네. 연말에 수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SNS의 우스갯소리로 조선업종은 연말에만 일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연초에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트렌드입니다. 배라는 게 빨라야 6개월, 길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를 투입할 수 없죠. 중고 선박을 투입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본 선박이 문제를 일으켰고 중국 선박도 한번 문제를 일으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 K조선 산업에 대한 2-3년의 먹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3초 남기고 또 시간을 딱 맞춰주셨네요.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장 소장님. 네, 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데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세요. 내추럴 YH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종목 10 좋다, 너무 좋다, 열공 중이다라고 해주셨고 티수드님은 종목 여러 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의 코너 스피드 종목 10의 이 목적이 그겁니다. 바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쏟아져 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진행이 되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덕호 FA께서 ISC 알려주셨는데 후루룩님이 ISC 종목 신선하다. 한번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차용규 소장님 좀 분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덕호 FA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어제도 회자가 됐던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요? 인선 ENT 같은 경우 이제 건축 폐기물 관련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주들이 가게 되면은 특히 재개발이나 개수 보수를 하게 됐을 때 발생한 어떤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앞서서 차용규 소장님께서 이제 조선업종과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지 그 사례를 비슷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당장 운행을 해야 되는데
배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운임료가 오른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수 자체는 지금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양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이 부분은 마치 운임료가 올라가고 있는 어떤 최근의 그 시장의 모멘텀과 좀 더 유사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뉴딜 산업, 즉 경기가 회복기가 됐을 때 가장 각국에서 많이 취하는 포지션이 전통적으로 건설 업종들을 굉장히 많이 건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오세훈 시장이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로서의 어떤 좋은 이슈거리를 만들어 온 것이 건설주들에게 있어서는 그간에 조금 더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민감주의 상향에서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할 때 좀 더 그 주가에 등을 떠밀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폐기물 처리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진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선 ENT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 업종에 대해서의 사업 인수 부분들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신다면은 재미부와 함께 보셨을 때 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5초 남겨두고 마무리하셨는데 김덕호 FA님도 충분히 쓰세요. 충분히 더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인선 ENT 사고 싶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김고은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뭐 체크를 해보면서 마지막에 질문 드릴 수 있으면 또 해볼게요.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예, GS건설에 이어서 리모델링 시장의 강자인 한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하츠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한샘 주가가 올라갔는데 서로 간에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리모델링 시장의 강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츠보다는 한샘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후드 부분 뭐 당연히 들어가야죠. 하지만 주방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 나이 먹으면 꼭 어느 정도 시점에 한 번은 꼭 남자들이 겪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통과 의례인가요? 예, 통과 의례입니다. 이제 뭐 집을 뭐 넓히시든지 주방을 고치시든지 이런 건데 어쨌든 한샘의 입장에서는 B2C 시장에 있어서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동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던 시장을 한샘이라는 시장에 맡기다 보니 전반적으로 브랜드 선호도라든지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거죠. 한샘 같은 경우는 그전엔 B2B 시장에서 강자였습니다만 이제 B2C 시장까지도 진출하면서 상당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브랜드명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기 이슈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누구냐, 리모델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어차피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샘에 대한 지속적인 저는 관심이 필요하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이야말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럴 때 브랜드명을 따지게 된다면 한샘의 브랜드를 능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딱 시간 맞춰주셨습니다. 창윤 소장님의 이 시간 맞춘 능력 많이 출연하셔서 그런지 아주 딱딱 떨어집니다. 저는 좀 그래서 노잼이네요.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확인해보면 김덕호 FA의 세 번째 종목 확인해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SK케미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 백신주로 혜자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케미칼이라고 하면 결국엔 화학주 쪽의 업종에 좀 주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SK케미칼이 조금 영업이익 부분들이 조금 손실을 본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간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 부분들에서의 사업부를 매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생활 과학 부분 그리고 친환경 소재 부분에서의 사업을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게 됨으로써 그 실적이 지난 한 해까지 마무리를 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않았었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출범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여기에 이제 물적 분할의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따상 이후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따라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SK케미칼이 이제 급락을 했던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그 안전성 논란 때문에 주가가 조금 많이 반납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노바백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백신 물량들도 이제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좋은 계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친환경 소재 부분 그리고 CMO 부분에서의 사업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 영업이익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실적 간의 그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카운트다운 하시기 전에 김덕호 FA님 잘 맞춰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종목 확인해 봤는데 지금도 댓글에도 SCA님이 오늘은 10개 다 봅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종목을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창규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저는 뭐 그동안 익숙한 종목이었다라면 지금 좀 덜 익숙한 조정을 받은 세운메디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메디칼이 한때 인기를 끌다가 지금 주가를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3일 전부터 다시 이제 꿈틀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세운메디칼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면 링거줄이라든지 수술 후에 뭐 나오는 뭐 고름 배출 줄이라든지 이 플라스틱 삽입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의료 기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단가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서 그 인선 ENT 김덕호 대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죠. 우리가 주위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쉽게 못 만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 관이라는 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의료용으로 안정성을 검증받은 업체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1, 2원 싸게 들어온다 그래서 안전성이 답보가 안 된 것을 쓴다 이건 아니죠. 특히 코로나19 수혜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시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치료를 할 때 다양한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700명이 되면서 오늘 시즌을 필두로 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면 숨어있는 정말 코로나19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이런 플라스틱 누군지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3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똘똘한 회사라고 감히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차트상도 바닥권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1차 상승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의료 기자재 업체들의 투자를 하고 계실 투자하실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매력적이지 않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운메디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기계 업체는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자. 실적이 뒷받침돼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김덕호 FA의 다음 종목 볼까요? 네, V원텍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조금 소외가 됐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PMI 지수, 즉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굉장히 상해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어떤 물동량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제조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그 주가 랠리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V원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부문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검사 장비 를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즉 과거에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OLED, LCD 부분들의 디스플레이 패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세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의 어떤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고 실적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1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웠는데요. 바로 체제 전환을 빠르게 했다는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검수 장비 쪽으로의 비중을 확대시킴으로써 여기에 따른 어떤 포트폴리오 변경을 빠르게 취했고 이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견조한 실적을 만들었던 업체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그린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의 소요가 확대되는 만큼 체제 전환이 성공적인 어떤 발판을 다져준 상태라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간 잊혀져 왔던 디스플레이 부분들의 산업 회복과 함께 더불어서 주가의 견인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소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V1텍까지 함께 김덕호 FA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아쉽지만 8개의 종목밖에 알려드리지 못했는데요. 또 알려드려야 될 뭐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중국의 3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입니다.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인데 중국의 3월 CPI가 전년 대비해서 0.4%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단은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고 3개월 만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확실히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중국 시장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 중국 CPI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아쉽지만 8가지 종목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죠. 이게 저희의 컨셉입니다. 늘 항상 아쉬워하시는 다음 주에 또 소개해주신 종목들 두 개 더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다음 주에도 종목 들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차영주 소장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